아, 예, 어서 오세요. 예. 건강하시게. 네, 잘 인사 못 드렸습니다. 2년 만에 벌써 2년 됐나요? 오시게 됐어요. 예. 선생님 사진 한 번요. 그게 빠지고 예,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네. 이쪽 한번 가겠습니다. 촬영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행시간만큼은 기대서니까.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같이 예. 다시 보자. 네, 의자. 아, 그럴까? 오늘 비공 계획에서는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좀 일단 나가시나 하실까요? 내려가셔서 대변인 하실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혹시 오늘 그 대통령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대표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정리. 들어오시는 거는 안 되시고요. 아, 제가 정리해서 밑에 가서 딱 하나만 대통령이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자기가 계엄 선포를 한게 비롯됐다. 사실상 본인의 과실 없이 야당 탓으로 돌린 걸로 주장한 걸로 보이는데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주 네. 들 텐데 이렇게 영동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필이면 또 오는 길에 네, 약간 갑작스런 일이 있어서 하여튼 정치가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 편하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괴롭히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엄 사태라는 이런 소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또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네. 평화로운 모습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면서 네. 평화의 힘을 그래도 보여주고 계시다 이게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용기 이건 정말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원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체적 동의 뭐 이런 정도에 이르는 것인데 최근에는 보니까 정치가 전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양극화의 네.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극단적이고 대결적이고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라 참 어쩌도 저희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정치라는 것이 공동선을 위한 봉사다 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가장 고차원적인 모습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당히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와 또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안정화를 빨리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 네, 저희도 이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번 사태의 조기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중인데 이제는 우리 종교인 여러분들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정치가 너무 극대극으로 부딪히니까 양편으로 갈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이제는 사실은 그 간극을 좀 메우고 모두가 전체를 위해서 좀 일부씩 양보하는 그러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끔씩은 그게 정파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특히 우리 주교님, 대주교님 같은 분들의 좀 큰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도 좀 듣고 좀 부탁도 좀 드리려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천주교가 사실은 과거 제일 먼저 떠올랐던 명동성당인데 과거 70년대, 그렇습니다. 80년대 80년대 저도 꽤 많이 왔었는데 문 앞까지 여기가 이제 일종의 소도 비슷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특히 군사정권의 폭압에 맞설 때 정말로 은신처로서 또 저항의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명동성당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아마 국민들께서는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일을 겪으면서 그 일로 발생할 수 있는 참혹한 그런 장면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저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에 대한 기대들도 갑자기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70년대 이란 군사 독재 시절 때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낸 것은 어떤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유신에 저항하는 첫 번째 운동이 여기 성당에서 시국선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80년 광주 민주화 봄 그 시대 때도 목소리를 그 상황을 널리 알리고 내외신으로 알린 것도 교회의 목소리가 컸던 거고 그렇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 슬기롭게 평화롭게 잘 극복해야지. 결국 그 힘은 이번 국회 개헌 선포 당일에 벌어진 일도 그렇지만 결국 국민들이 나서니까 막아진 겁니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국회 담을 넘으면서 경찰이 다 막고 있습니다. 예,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방금 이재명 대표와 주교님 간에 대주교님 간에 비공개 때 나눴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표께서 지난 11월 3일 밤에 국회의 담장을 넘으면서 표결을 할 수 있느냐, 계엄군의 저지를 당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끔찍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교님께서는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과 전 세계인이 보면서 민주주의의 수호의지를 확고히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정치인들이 국민 염원을 담아서 바로속히 우리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기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대표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 참 위대한 분이다. 말씀을 했고 우리 사회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일을 끊어야 된다. 지금은 이 치아와 치아가 바로 부딪혀서 상처를 내는데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입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우리 종교 지도자들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환율도 그렇고 수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장사가 안 돼서 회식이 추진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말씀을 또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 사회적 분위기 안정화시켜야 된다.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 이게 정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 주교님을 비롯한 말씀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했고요. 주교님께서는 종교계가 대통령을 찾아뵙고 건의를 드리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차 우리 사회가 격화되지 않도록 양극단으로 이 종교계가 힘을 합쳐 대통령께 건의드릴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가가 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식적이지 않고 오로지 편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치인의 정치에서도 역할을 하시겠다.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서둘러 되찾을 수 있도록 대표가 말씀하셨고 주교님께서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 종교인들의 역할을 고민해보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동선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 동감하시면서 더 열심히 더 우리 국민들이 빨리 하루빨리 정상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질문 혹시 있으면 받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통령 담화에 어떤 생각이라고 담화 부분을 뭐 두 분이 걱정을 좀 하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하진 않으셨는데 다만 말씀 중에 오늘 담화가 우리 사회를 더 이렇게 통합보다는 편을 가르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추기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남의 탈출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주교님과 대표님 간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담화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으셨고요. 편을 가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대표의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우려된다는 말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교님께서도 공감을 표시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통합될 수 있도록 종교계에서도 역할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